안녕하십니까. 만당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3일 일요일 새벽에 비가 내리고 비가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토란 파종을 위해서 전날 이랑을 만들어서 이제 비닐 멀칭을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였답니다. 손으로 하다 보니 너무너무나 힘들고 울기까지 있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4줄 비닐 멀칭 80m 하는데 걸린 시간은 3명이서 약 1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오늘 안에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무등용 수동식 비닐 피붓기를 가져다가 장착을 해서 비닐 피붓기로 작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안 쓰다가 피붓기를 하려다 보니 잘 맞추지 않았고 조금 버벅거렸는데 장착을 완료하고 100cm짜리 폭 500m 길이를 하는데 네 줄 한 대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 사람이 수작업을 할 때보다 약 시간이 4배 정도 빨랐답니다. 자, 그럼 작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졌지? 겹게 모래주머니, 흙주머니를 달아서 묶어줍니다. 꽉 눌러주어서 중량이 있어서 흙이 잘 덮어지기 위해서 달아준답니다. 이렇게 한번 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추야? 눌러주는 거. 자. 너무 많이 빼, 됐어, 됐어. 너무 많이 빼가지고. 시작을 해놓고. 처음 시작점은 뿔 덮고 발로 밟아서 앞에서 끌어주고 돼지 가면서 이렇게 힘이 끌어주고 한 사람을 밟아서 이제 따라오지 않게 시작을 해놓고 이제 2인 1조로 출발을 한답니다. 자, 이제 삼각대 고정으로 차량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3인 1조, 두 명은 앞에서 끌고 한 명은 삐져나온 것을 보수하면서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2인 1조로 하다 하는데 처음이라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하고 있고 약간 촉촉하니 비가 내려서 땅이 좀 추기가 있어서 묵었는데도 아주 딱히 진흙이 되지 않아서 반죽이 되지 않아서 비가 조금 됐지만 잘 덮어졌답니다. 이제 둘이 힘을 모아서 두 명은 앞에서 열심히 잡아당기고 가는데 80m를 가다 보면 너무너무너무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고 배수로 뺀 데까지 쭉 가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쉬어서 서로 손을 바꿔서 오른손 왼손 바꿔서 끌게 되면 조금 더 수월했답니다. 배수를 위해서 40m 중간 지점에 대략 배수를 넣고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지금 비가 버슬버슬버슬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버슬버슬 내려서 많은 비가 내리면 이 땅이 지르기 돼서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바빴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만 비를 맞으면서 조용히 내리는 봄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비닐 멀칭 작업을 무등용 비닐피부기를 이용해서 하였답니다. 첫 줄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머지
줄부터는 크게 에러 없이 손발이 척척 맞아서 빨리 할 수 있었고, 네 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가 않아서 수작업, 삽, 산도꾸, 수공구로 했을 때보다 무등용 무쏘, 피복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야, 역시 도구를 이용하니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인건비, 노동력 절감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는 이 시점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절한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속도는 올릴 수 있는 친환경 무동력 무쏘 비닐 피복기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단 대농가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면 관리기용 피복기나 자주식 피복기 등을 이용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단 자기 농사 규모에 따라서 수작업을 하든 무쏘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하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료 지점에 가서는 기계를 끝까지 당기고 나서 끝을 삽이나 칼로 해서 자르고 나서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피복기를 들어서 다시 다음 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잘 바닥에 놓고 비닐을 끝에 비닐 시작점을 흙으로 덮어주고 밟아주고 앞으로 꺼서 이제 둘이 계속 끄집고 오면 됩니다. 이제 견인하는 힘이 많이 들므로 어깨 힘, 팔 힘도 강해지고 다리 하체 힘, 끌어가는 힘도 늘어나니 일하고 속도 4배 빠르고 건강 좋아지니 무쏘 무등용 비닐 피복기를 3,400평, 500평 정도 하는 농장이라면 이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하며 이제 영상 재생 속도를 4배속으로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촌에서 희망을 일구어가는 만당의 브이로그, 좀 더 좋은 영상, 좋은 경비 절감, 기계 사용기 등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농사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닐멀칭 작업을 무동력 불소 비닐멀칭기로 2인 1조로 하고 한 명이 따라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버슬버슬 내는데 땅이 약간 촉촉해도 멀칭이 잘 되고 좋습니다. 황장의 브이로그 농사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비닐 500m짜리로 7줄을 치고 나니 중간에 끝이 났습니다. 한 줄당 길이가 약 75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불소 부동력 비닐 멀칭기로 2인 1조 작업을 하니 빨리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이제 마지막 2줄 남는데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란 화장을 위해 비닐 멀칭을 다 끝냈습니다. 길이가 약 80m 되는 논이다 보니 이렇게 가운데 물고랑을 한번 내주었답니다. 물고랑을 내주어서 물이 폭우가 쟀을 때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토란 농사 우리도 잘 지어서 품질 좋은 토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토브리 곡성 우수 농수산물 소개합니다. 헐, 아직도 안 잡숴봤어이. 토실토실한 목화골 곡성 토란 김치 유기농 명품쌀 백세미 오리와 우렁이 유기농 쌀 목화골 건강드림 울금 관련 상품 신토브리 곡성 우수 농특산물 아글쎄 곡성 것이 최고란 게